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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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 복장도 많이 달라지셨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메신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메신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위해서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인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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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체성 없이 우리가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 없이 사명과 소명 없이 예배드릴 필요 또한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우리 앞에 우리의 전존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 제물의 각을 뜨고 기름을 걷어내고 내장을 다 벗겨내고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다 꽤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역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한 단계 한 단계가 왜 필요하냐? 기름을 걷어내고 힘줄을 끊어내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줄어들 줄 알았어요. 예배라고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의 인생에서 내 의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줄과도 같은 그 고래 힘줄과도 같은 내 고집이 꺾이고 내 허영 그 가축들의 기름 속에 모아지고 모아져 있는 욕심과 허영 같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신저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죠. 기쁜 소식이 있을 때도 있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릴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마음 아프고 가슴 치게 되는 일이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말세,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의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세하면 상당히 종교적이고 교조적인 단어로만 받아들입니다. 혹은 되게 영화적 상상으로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끔찍한 것들이 나오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뭐 벼락이 떨어지고 불나고 그런 재난들이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는 게 바로 말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는 말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세상에 부름받은 메신저로 세워졌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고 영향력을 발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죽을 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쉽게 말하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상당히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기록했는지 바울이 말한 것을 누군가가 받았었는지는 신약학자들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 남긴 서신서였을 것이다 라는 데에는 다들 동의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코앞에 닥친 박해 때에, 순교의 때에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순교당할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 그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쓴 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당부함의 편지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느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거진 비슷합니다. 요지경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도시였고 여러 종류의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도 많이 있었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에베소를 보았을 때 에베소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한숨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더해갈수록 습관적으로 목회하는 것, 습관적으로 사역하는 것,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에서 복음으로 끝이 납니다. 한숨 나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 훈련해야 되고 복음에 감격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멍청하다. 너희들의 인생은 바보 같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신다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신 것.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말세에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3장 얘기입니다. 3장. 오늘은 제가 사실은 3장 전체를 읽기를 원했습니다만 너무 길어요. 봉독 시간에 읽기에는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에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반토막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앉아 계시니까 오늘은 3장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을 때에 마음속으로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과연 말세가 아닌지 말세인지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한 땅인지 아니면 한숨만 나오는 땅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암브레가 오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거 자료로 만들지 않고 제가 일부러 제 음성으로만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박히기를 원해서.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박히라고 제가 음성으로만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와서 박히십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언제 사용하느냐면 교회 학교 예배, 성경 학교 개회 예배,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정도로만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 16절의 말씀은 아이들에 비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남에게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세 가운데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세 시대에 승리할 비결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말세는 끔찍하기만 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나오거나 무시무시한 재난에 의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3장 2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모든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더 적나라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우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그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세가 아닌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생각하며 여유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들 바라볼 거 없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뽐내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쫓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운 얘기가 되니까 조금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예배 들고 있는 많은 분들이 70대 이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보거나 솔직하게 말하죠. 젊은이들을 볼 때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 옆집에 30대 젊은이를 보면, 내 옆집에 20대 청년들을 보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 말세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아,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말세라고 한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나와는 맞지 않는 시대가 됐을 때 말세라고 써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경험하고 보게 될 때에 말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말세는 그게 말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이 드러날 때 그것이야말로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고2로, 고등학생 2학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장 내일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겠습니까? 안 주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주무셨나 봐요. 그렇죠? 주무셨던 것 같아요. 보통의 학생들은 기말고사 전이다, 시험 전이다 라고 하면은 밤을 셉니다. 밤을 새려고 작정을 하죠. 밤을 샌다라기보다는 밤을 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벼락치기라고 합니다. 소위 이런 걸 벼락치기라고 하죠. 아, 내일 시험 범위 공부를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쪽지에 쓰기도 하면서 밤을 셀 마음을 먹고 한 밤 12시쯤 되면 냉장고를 향해 달려갑니다.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먹었어요. 이제 간식을 먹고 나서 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또 다시 냉장고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면 바카스가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바카스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되면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립니다. 눈 뜨면 벌써 지각 시간입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시험 전날은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잠들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공부하던 대로 시험 봅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메신저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합니다. 세상이 깨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많이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라고 생각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 전도도 해야 되겠고 저런 선교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막 비전들이 떠오르고 열정들이 떠오르고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잔다니까요. 지친다라는 지친다라는 말세의 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말씀에 매이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며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우기에 유익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내가 온전히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로 서야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앵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앵커가 된 닻이 되는 겁니다. 말세가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5장에서 그 비유로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다섯 처녀가 있고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다섯 여인이 있고 다섯 여인이 있습니다. 다섯 여인은 신랑이 올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섯 여인은 여유롭게 신랑이 올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 기대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느냐,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 다른 준비는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신부 화장하면은 평소보다 더욱 진하게, 더 두껍게, 더욱 밝은 색으로 화장하시지 않습니까? 더욱 화려한 옷으로 준비합니다. 열신부가 동일하게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분주해졌던 다섯 신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또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기름을 찾아 막 헤매게 되는 걸 보면 다른 준비는 다 했던 겁니다. 열처럼 동일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여인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랑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등불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 좀 할게요. 여기서는 잠깐 잔소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제가 미쳤다고 그 메일 묵상을 그 편집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 찍을 때마다 한 번에 찍는 줄 아시죠? 여섯 번 이상씩 찍어요. 한 반쯤 했다가 갑자기 혀가 꼬여서 다시 성경 본문 말씀 읽다가 갑자기 6절을 읽어야 되는데 8절을 읽어서 아, 다시 처음부터. 그거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충전받고 살아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제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3불에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괜히 시장 같아가지고 좀 그렇네. 이거 더 비싸요. 근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유가 왜 제공을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세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갈 때 제가 이제 친교하러 내려갔을 때 이 책자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그 스케줄로 오는 이유는 말씀의 기름을 주님의 빛을 비출 말씀의 기름을 날마다 날마다 준비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닻이 내려져야 내 인생에 바람이 불더라도 내 인생에 역경이 오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구약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담대하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다섯 여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갔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일부 예배에서는 이은성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장로님이 노아. 우리 노아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없죠? 노아.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담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심판의 때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에 심판의 홍수 때에 그 심판의 홍수를 유유하게 이겨냈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왜 성경책을 읽어보고 기도하며 다짐하고 말씀으로 살 것을 왜 결단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이방법대로 살아가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갈취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금방 돈 벌며 부자 될 텐데 왜 저 방법대로 살아가며 애쓰고 있을까?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분명하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아멘하였고 심판의 때를 유유히 풍랑의 때를 유유히 흘러 건너갈 수 있었던 인물이 노아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순종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 머릿속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저는 아주 그 동계올림픽 할 때에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올림픽 할 때 김연아 선수의 그 경기 전에 얼굴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긴장을 하거나 떨리거나 얼굴이 상기가 되거나 그 상태로 경기에 들어갑니다. 그 경기에 들어가서 누구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점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자다가 일어나온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나와서 경기하였고
훌륭하게 경기를 마쳐냈습니다. 그 러시아 동계올림픽 얘기를 하면 한참 전 얘기지만 김연아 선수와 함께 언급되는 러시아의 한 선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2등을 하고 소트니코바가 1등을 했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근데 그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선수는 경기 전에 얼굴이 어땠느냐면 화장을 뚫고 나올 정도로 홍조 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도 실수하였고 넘어졌고 경기하고 나서도 아쉬움으로 가득 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누가 더 훌륭한 경기를 하였냐? 김연아가 훨씬 훌륭한 경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였습니다. 자, 말세 때 우리를 메신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0년 전과도 다르고 20년 전과도 다르고 30년 전보다는 아주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기준에 의한 말세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세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말세의 때에 메신저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메신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힘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복음의 등불을 비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9월은 결실의 계절이고 회복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예배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관계를 자랑하며 전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세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질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메신저가 돼야 합니까? 오직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복음만 소개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방법인 유일한 복음의 능력만 소개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이고 그게 진짜 부흥하는 교회인 줄 또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묵상해보고 우리가 결단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아직도 안 되시고 설교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아직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세가 되든 말든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말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소식을 제가 하나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말세가 아닌 시대의 끝이 아닌 시간의 끝이 아닌 영생을 살아가도록 초청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영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를 이기는 방법은 말세를 말씀으로 사는 법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영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선물하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세를 이기며 말세를 전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박수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오늘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어깨가 한 2cm씩은 내려가 있고 턱도 밑을 향해 가 있고
제가 설교 전에 찬송가 힘차게 부르자고 했더니 모르는 찬송가니까 입도 안 여시고 힘차게 찬송하며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좌절입니까? 희망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세는 좌절의 순간입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갈 기회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지? 오늘 뭐 다 어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다시 한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기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말세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풍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은 유혹하며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는 것,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로, 그런 기운으로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와 같은 시대에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결단도 담아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욕심 가운데 기도한 것이 있다면 주님, 더 합당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픔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베델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에, 기쁨에, 감격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만 갖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나만 즐기지 않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메신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